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조입니다. 오랜만에 또 진로하고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질문은 이제 유튜브 댓글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2월 달 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도 한 2월 달, 3월 달 정도에 좀 이제 풀리게 될 것인데, 그때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나 아니면은 겨울 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이제 취업을 잘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 또 원하는 직업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내용들을 잠깐 보면은 이제 문과생 비전공자분 이게 우리가 국비 지원 학원들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비전공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렇게 저희 선임이나 이제 후임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 비전공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튜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안교육들을 듣고 이제 보안관제 취업들이 이제 가능할까? 아무래도 이제 국비지원 학원 쪽에서 요거하고 관련된 이제 그러한 교육들을 좀 지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SK 실더스 루키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모의 해킹하고 침해 대응 쪽하고 그다음에 사실 보안 관제 쪽 파트를 이제 인원들을 다 뽑고 있지만은 사실 보안 관제 인원들을 좀 많이 뽑고는 있어요. 거기에 이제 특화된 교육들이 또 중점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보안 관제 인원들을 좀 중점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취업이 나중에 이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정말로 이제 질문을 한 것처럼 업무에 나중에 적응이 가능할까? 아니면 정말 취업이 가능할까? 좀 두려움이 앞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무자분들 같은 경우도 비전공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뭐 3년 정도 전후 아니면 5년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이제 융합보안학과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이버보안학과 이런 과들이 좀 많이 생겼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공자분들보다는 이제 국비지원 학원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사이버 쪽이나 융합보안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비율적으로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보다는요. 하지만은 아직도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도 잘 되고 있다. 근데 그잘 된다는 것들은 이제 뭐 각각 기수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는 시기들, 그거를 수료를 했을 때 정말로 회사에서 많이 뽑는 시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율들이 다를 뿐이지, 열심히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전공자분들하고 이제 비전공자분들하고 이제 차이점이 어느 시기에 나냐면 처음 이제 하는 시기 정도에서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전공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컴퓨터학과나 아니면 이제 보안학과 분들이 많을 것인데 요두 학과 같은 경우에도 좀 배우는 것이 다르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프로그램 쪽이나 그쪽으로 저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이고, 보안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도 좀 앞에서 좀 배우겠지만은 뒤에 이제 보안과 관련된 과목들을 좀 뒤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율들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이제 어떤 파이썬 기초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네트워크나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막 쑥쑥 튀어나오니까 이제 뭐 라우터나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나 뭐 방화벽 같은 경우나 뭐 IDS나 이런 용어들은 이제 보안 쪽에서 학과생들은 어느 정도 용어들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컴퓨터 쪽이나 비전공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 경우들 조금 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려움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비전공자분들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국비지원 교육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 정도 교육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시간은 충분한 기간이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동안에 뭐 여러분들이 3개월이 됐던 아니면은 뭐 3, 4개월, 5개월이 됐던 그 정도에서 앞에서 충분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들을 열심히 하고 그만큼 시간들을 더 많이 투자를 한다면은, 앞에 전공자분들보다 더 투자를 한다면은 충분히 쫓아가기도 하고 더 능가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술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 강의를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그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나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끝까지 했던 그런 결과들이거든요. 얼마나 이제 프로젝트에 잘 참여를 했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과제들이나 아니면 어떤 스터디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수행을 했냐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나중에는 이제 결과물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팀 프로젝트를 했던 개인 프로젝트를 했던 뭐 시간들이 많이 남으면은 또 개인 프로젝트를 했던 것들을 또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이제 면접 기회가 볼 수,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얼마나 더 많이 참여를 했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 티가 나요. 사실 뭐 결과물들을 아무리 포장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팀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누구는 참여를 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똑같은 결과물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면 어려울 때 면접을 보면서 그것들이 이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제 비전공자냐 뭐 전공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좀 차별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 받긴 받습니다. 사실이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냥 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전공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업무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적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그 앞에 베이스 공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더두배세배더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4년 동안에, 그래도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에 어떻게든 간접적으로 이제 들은 거잖아요. 듣고 공부를 한 것이고,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빨리 쫓아가려면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들을 투자하고 공부하신다면은 충분히 취업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안 관제뿐만 아니고 더 이제 뭐 컨설팅 쪽이나 이제 모의해킹 쪽이나 아니면 치매 사고 분석 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업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도 더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제 교대가 이제 대부분인데 교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안 관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내내 내가 근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3교대를 하게 됩니다. 2교대를 하는 데는 없죠. 3교대, 적어도 3교대 아니면 뭐 4교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중간에 연차 사용 같은 건 자유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얼마나 자유롭냐. 그건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른 것인데 뭐 보안 관제뿐만 아니고 모의해킹이든 컨설팅이든 만약 프로젝트가 굉장히 바빠. 그다음에 어떤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야. 그랬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이제 휴가를 갈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생길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일 뿐이지 사실 여러분들한테 보장되는 그러한 연차 사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15일 정도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더 많이 근무하시면은 플러스 1일이 계속 채워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대타를 구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PM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인원 내에서 웬만큼 다 해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3교대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주야야 아니면은 뭐 야근 뭐 하루 쉬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들이 다 배분이 돼요. 그래서 30일 동안에 한달 기준으로 스케줄도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스케줄 짤 때부터 제가 이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벌써 이놈들이 나 이럴 때 이제 휴가 가야 한다. 아니면 이때는 좀 중요한 뭐 이렇게 행사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가 야간을 좀 띄워주고 이제 뭐 주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세명 내에서 웬만큼 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때 너무나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대타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 매니저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팀장님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제를 할때 운전할 일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아마 제가 볼때그 자격증이나 그런 데뭐 운전면허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제가 운전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안 관제 이런들이 이제 파견 업무가 많긴 많아요. 근데 이제 파견 업무라고 해서 매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그 장비 보수를 하는 그러한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는 이쪽 고객사 갔다가 또 하루는 저쪽 고객사에 가서
이렇게 보수 업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을 짜준 경우가 있는데, 보안관제 이놈들은 파견 업무는 그런 식으로 짜지 않고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1년 단위에서 그 하는 동안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파견 업무 같은 경우는 스케줄들이 빨리 잡히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딱 정해지지 않고 갑자기 뭐 한 3개월 하다가 다른 데로 또 간다, 아니면 3개월 하다가 뭐 다른 데로 한번 또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사실 내가 어디다가 이제 거주지를 잡을지 모르거든요. 예상이 안 됩니다. 보통 모이에커들이 그래요. 모이에킹이나 이제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인데, 그 중에서 모이에킹, 제가 그 다른 모이에커 같은 경우는 2주에서 이제 4주 정도가 이제 프로젝트에 막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2주 동안은 서울에 있다가 또 4주 동안은 저 대전에 있다가 또 다음 주에는 저 광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출장들이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거주지가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차라리 그냥 대전에다 잡고 그냥 가운데다 이렇게 파견할까 이 생각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다가 내가 뭐 좋은 곳에 잡아봤던 게 회사 옆에다가 이렇게 거주지를 잡았다. 나는 계속적으로 이제 막 계속 출장을 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파견 업무에서 1년 단위로 만약 프로젝트가 정해져가지고 너는 1년 동안에 이 고객사에 가서 근무를 해야 돼 라고 정해진다면은 차라리 그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좀 가까운데, 가까우면서 부담이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거주지를 뭐 월세를 잡는다거나 이렇게 잡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이죠. 만약에 거주지가 경기도 근처, 이게 서울 근교거나 아니면 서울 내에 여러분들이 살던 집이 있다면은, 지내던 거주지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때는 이제 운전할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지하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보안관제 인원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자격증에 운전자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견 업무, 다시 이야기하면은 보안관제의 파견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단위야. 보통 1년 단위고, 작게는 보통 한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프로젝트를 투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맞게 그런 거주들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혹시나 질문 주신 분은 제 댓글을 보시고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